자, 그래서 베드로시. 뭐 빨간색 형광펜은 다행히 없더군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더 스토어 오픈즈 8 AM 예. 좀 이따가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됐습니까? 네. 그다음. 더 아이 잠시만. 아니, 이거부터 쭉 하고 나좀 이따가라 했어. They study English very hard.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We eat sandwich for lunch.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그래서 My mom worries about my heart. 스펠링 WOLLIES. 오케이. 그래서 해석은 위에 거부터요? 밑에 거부터 합시다. 나의 엄마는 걱정한다, 나의 건강에 오케이. 대해서. 3번은 우리는 샌드위치를 먹는다, 점심 식사로. 이거는 그들은 공부한다, 영어를 매우 열심히. 아, 그도 이렇게 착착착착 하면서 하네요. 멋있다. 그러면 1번은 서점이 연다, 9시. 서점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도서관? 도서관. 여기 라이브러리가 보이나 봐. 서점? 서점은 이게 서점인데요? 이 스토어는 그러면 뭐겠어? 스토어는 가게겠지, 가게? 가게. 어? 그 가게가 9시에 문을 연대요. 네. 1번. 1번부터 4번까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순서대로 얘기해주세요. 하다시도 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What time does the store open? 또는 what time 해도 되고, what time은 결국 어디에 속한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에 대한 대답입니까? 어떤 연이 어떻게 연이 그래서 이 9시에 일어나봐요. 언제? 무슨 how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기본적으로 뭐라고 물어볼 수 있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를 사용하면 When does the store open? When does the store open? 구체적으로 시간이 궁금하면 What time What time does does the the store store open? open? 만약에 이렇게 하면 The store opens on Monday 하면 무슨 뜻이야? 그 가게가 연다. 먼데이가 요일 이름도 모른다 진짜. 아유. 월요일? 월요일? 월요일날 그 네, 가게는 문을 맞죠. 엽니다고요? 그렇다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ay does the store open? What day야? What date야? What date? 날짜가. What day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영어 공부 열심히 한다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들이 무엇을 하니? 무엇을 그렇죠. 그들이 하니? 그래서 영어 표현 What do they do? What do they do? 됐습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영어. 무엇을 그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니? 열심히. 그래서 영어 표현 What do they study very hard? What do they study very hard? 이 대답 듣고 싶어. 어떻게 그들이 영어 공부를 하니? 그래서
How do they study English? How do they study English? 자, hard에 대해서 뭐좀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뭐한세 가지 뜻 정도는 알아둬야 되는데 혹시 뭐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데가 있대. 뭐가 있을까요? 어려운 어려운. 그렇지. 또. 열심히 오, 그렇지. 열심히. 힘든 이거 뭐 같은 뜻인데 이거. 근데 이거 어려운 게 힘든 거 아니야? 뭐 또.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있으면 하드 아이스크림도 있지. 네. 그래서 또 그럼 단단한 됐습니까? 무슨 시? 하다시 아니 어떤 시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시야? 어떤 사람? 그랬더니 열심히 사람 이런 거. 어찌 어떤 문 어찌 시? 자, 얘는 무슨 시? 어떤 시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샌드위치스란 대답 듣고 싶어? What's 아니 바로 What do we eat for lunch? Hey, what do we eat? 너희들은 점심 식사로서 뭐 아, 먹니? 너희들은 우리는 점심 식사로서 샌드위치 먹는데 이게 어울리지 않을까요? What do you eat for lunch? What do you eat for lunch? 그래서 my health라는 데다 두고 싶으면 아이, 건강? 무엇을 나의 어머니가 걱정하시, 아니, 너희 어머니가 걱정하시니? 영어 표현 What does your mom worry about? What does your mom worry about? What does your mom Worry worry about. about? She worries about my health. She worries About my health. about my health. 계속해서 할 만한 말을 골라주세요. Do you speak French? Okay. 바로요? French. French? No. She doesn't like fast food. No. Does this bus go to Seoul Station? Does this bus go to Seoul Station? Does this bus go to Seoul Station? Hey, 4번. Jane. Jane and Curly, Chris. Chris don't know each other. Chris and Jane don't know each other. Hey, 그래서 거꾸로 해석 4번. Jane과 Chris는 성룡아, 뭐, 뭐야, 그 동생 뭐 알려주고 있니? 여기 앉아서 해, 공부하고 나서 시험 쳐. 시험지 여기 있어. 뭐 시험지 옆에 갖다 놓고 누구 아래 거기서 공부하고 나서 준비되는 단어만 좀 주세요. 누가 보기 좋지나. 여기도 공부하라고요. 제인과 크리스는 크리스는 알지 못한다 서로. 제인과 크리스는 서로 몰라요. 크리스, 제인 and 크리스 don't know each other. 한번. 한번 이 버스는 서울역으로 가나요? So this bus goes to Seoul Station. 만약에 간다면. Yes, it does. Hey, 안 간다면. No, it doesn't. Hey, 3번. She doesn't like spicy food. 뜻은. 그녀는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다. Hey, do you speak French는? 너는 영어를 아니 프랑스어를 알줄 아니? Can you speak French? 너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니? 사용하니? 너 프랑스어 하니? 아니? Do you speak French? French는 몇 가지 뜻이 있다 했죠? 그리고 뭐로부터 왔다 했죠? 프랑치 France로부터 왔어요. 스펠링 조심하셔야 되고 A가 E로 바뀌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프렌치는 총몇 가지 뜻이다? 와디 그럼 그래서 뭐 프랑스어 뭐부터 할래? 프랑스의 의
프랑스에 in 프랑스에 in 프랑스 프랑스에 in 프랑스 in 구미에 프랑스의 프랑스인 프랑스 그다음 그렇습니까? 예. 이걸 보고는 국가 형용사형 이건 국가명 코리아 코리아 아니 코리아 코리언 코리안도 프랑스어랑 아니 한국어랑 한국인 한국의 그렇게 돼요? 당연하지. 그래서 얘는 1, 2, 3, 4 중에서 뭐 틀렸어요? 저요? 시험지에서요? 응. 안 틀렸을걸요? 그쵸,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네. 아니, 이거 틀리면 뭐 하는 거야? 여기서는 뭐 틀렸어요? 여기에 저거 안 들렸을걸요? 아, 틀렸다고? 좀 이따가 거짓말했으면 딱밤 한 대씩이야. 메타인지 하고 있어. 여기서는 뭐 틀렸어요? 여기서 저 뭐냐 안 들렸어요. 확실해? 네. 좀 이따가 보고 틀린 거 있으면 뒤진다. 여기서 뭐 틀렸어요? 여기서 저거 have를 저거 HAS라고 들어가야 되는데 HAVES라고 해브즈. 예. 좋다. 또딴 거는? 딴거 플레이 저거 모음인데 이것도 저거 이거 플레이. IES라고 아, 이렇게 했다. 예. 완전 처음 보는 것도 막 등장시켰구나. 저거 또. watch를 그냥 watch S만 또 썼겠지, 그렇죠. 뭐. 워 시즈는 아마 제대로 썼을 아, 와시즈는 어떨 때 ES 한다 그랬더라? 거예요. 스랑, 즈랑, 쉬랑, 키랑, 쓰저 쉬치 오. 오쓰 소리 날라면 S로 스펠링 끝나야 될 거고 네. 또는 X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S, Z, Z 이런 걸 보고 쉬, SH, 얘는 CH. SH 있고 CH 있고 그렇죠. 여기서는 안 들렸어요. 아우 여기서 틀리면 뭐 바보다 그치 그렇죠. 틀린 거 하나라도 나와봐라 바보로 있는 건데 그다음 계속해서 B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은 뭐 서로 대화를 완성시키는 거네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Do you clean your room? 했더니 Yes, I do. Yes, I do 그다음에 Does your father cook well? 했더니 Yes, he does. 그다음에 Do Gina and Nancy? 맞나요? 맞아. Nancy walk to school? Do Gina and Nancy walk to school? 그랬더니 No, they do. I don't. 그래서 해서 3번부터 에, 지나와 넨시는 학교를 걸어가니 그랬더니 아니 그들은 걸어가 아니 그들은 걸어가지 걸어가지 않는다. 않아. 그다음에 2번 너의 아버지는 요리를 잘하니 그랬더니 그는 요리를 잘해. 1번은 너는 너의 방을 청소했니? 청소했었니? Did you 아니, clean your room? 청소하니? 넌네방 청소하냐? 그랬더니 난내방 청소해. 예, 그래서 여기서는 몇번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아, 진짜지? 네. 자,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이제 두가 두 또는 뭐 더즈 설명은 똑같고요. 두나 더즈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 얘기 안 한가요? 아니, 안 했다고. 자, 그다음 계속해서 너는 이런 걸 틀리더라? 전번에도 이런 문제에서 너 무지하게 틀렸었잖아. 아 이게 저 문제를 부정문으로 하고 의문문으로 의문문을 부정문으로 했다고 뭐 이런 거는 그냥 안 보이나 봐요, 그쵸? 이런 건안 보이나 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 아, 너무 뭐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꽃뜻 I live with my family. 얘 뜻은? 나는 나의 가족과 함께 삽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를 무슨 뜻으로 바꿔 쓰란 말이야? 아, 나는 나의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다.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다 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 얘기. 잠깐만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했습니다. Start, turn bell, took a walk, rainy, already, midnight, food, printer, nurse, outside, factory, cook, cousin, airport, amusement park, need, cap, scientist, price. Okay. 다음 시험 치세요. 아, 나도 이런 거. 그렇지, 그런 거 하고 싶지. 좀 응. 이따가 이제 수학은 또 곱셈 하고 싶고, 구구단 외우고 싶고 이럴 거야. 그렇지? 도셈, 뺄셈 하고 싶고. 나눗셈은 아직 가기 싫을 거야. 아, 지금 방정식 들어가서 가야 해. 아, 너 방정 맞기 때문에 방정식 잘할 것 같은데. 백 잘하고 있어. 네, 그래서 도전문 만들면 I don't live with my family.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They work in a airport. 네, 뜻은? 그들은 공항에서 일한다. 그들은 일한다, 공항에서 그래서. 를 무슨 뜻으로 만들래요? 그들은 공항... 아, 그... 그들은 공항에서 일하니? 로 만들면 뭐가 된다? Do they work in a airport? 아, 이거 그것 때문에 틀렸어요. 뭐? B를 이상하게 적었어요. D를. D를? 네. 오. D. 요렇게 적었어요. 아, 좀 이따 보면 되겠지. 또 뭐 또 희한한 짓을 하셨나. 네,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일하지 않는다면 No, they don't. 네, 그 다음에 She keeps a diary in English. She keeps a diary in English. She keeps a diary in English. 뜻은? 그는 일기를 적는다, 영어로. 그녀는 영어로 일기 쓴다를 무슨 뜻으로 바꿔서 여기다 쓰래요? 그녀는 일기를 쓰지 않는다, 영어로. 그녀는 영어로 일기 안 쓴다라는 표현은? She doesn't. She doesn't keep a diary in English. Okay. 4번 Carl. Carl grows apples on his farm. 왜 뜻은? Carl은 사과를 키운다. 그의 농장에서. 네, 무슨 뜻으로 바꾸래요? 그는 칼은 사과를 그의 농장에 키우니. 그래서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Does Carl grow apples on his palm? 네, 재배하지 않는다면 No. He라 해야 되나요? Carl 뭘 것 같아? He. No, he doesn't. 그는 그의 농장에서 포도를 재배합니다. 포도가... 야, 뭐 엄마 아빠 포도 재배하는데 포도가 영어로 뭔지도 모르냐? 어? 이 부여 막심한 놈아. He grows grapes in his farm. He grows on his farm. Carl grows grapes on his farm. Okay.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뭐 몇 번? 요거 두 들어간 거 다 틀렸어. 아, 두 들어간 거. 이거 틀렸단 말이야. 아니. 그 처음 그 2번이랑 4번. 2번이랑 4번 다 틀렸다. 예. 저 둘을 이상하게 생겼어.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런 휴대 전화를 사용합니까? Does he use a car phone? Cell phone. Cell phone. Does he use a cell phone? Does,
Does he 어, 그래, use 사용해. coffee? 아, yes, he does. Yes, he does. 물은 섭씨 80도에서 끓지 않는다. 오히려나? What are doesn't boy at? 아, 그저 일단 80이 뭔, 아, 80을 읽을 줄 알아야지. 그건 아니라 80 그아 이거 몇 번데? Degrees Degrees Celsius Celsius at 80 degrees Celsius at 80 degrees Celsius at 80 degrees Celsius at 80 degrees Celsius water doesn't boil water does boil at 80 degrees Celsius. at 80 degrees Celsius Okay, degrees 그다음에 계속해서 Celsius 아 칼질부터 하자. 누가 너 집, 아니 누가 누가 너는 어디서 집에서 무엇을 에너지를 뭐하니 절약하니? 절약하니 그래서 영어 표현 Do you save energy at home? Hey, do you save energy at home? No, I don't. Why don't you save energy? The cost of energy is rising rapidly nowadays. I don't know. 에너지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잖아, 몰라? 제가 생각할 범위가 아니에요. 아, 그렇다. 나는 그딴 거 모르겠다. 뭐 올라왔자 뭐 엄마 아빠만 뭐 신경 쓰겠지.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쵸? 오케이. 칼질합니다, 4번도. 누가 그녀는 무엇을 아이스크림을 다. 먹지 않는다. 오케이, 영어 표현. She doesn't, I doesn't eat 아이스크림. 그녀는 아이스크림 먹니? 그녀는 아이스크림 먹니? 아, 물어보라고요? Does he eat 아이스크림? 맨날 she를 he래. She? 입술이 동그랗게 안 돼? 얘 she 해봐, she. She. 어, 너 나중에 뭐 She. 아들내미, 어? 오줌 누일 때 she 안할 거야? 결혼 안할 어? 거기 때문에 she 할 거야? 아, 결혼 안할 거다. 왜? 이 나라는 망해야 돼. 왜요? 뭐 때문에? 너한테 뭐이 나라가 잘못한 거 있어? 아니 그냥 마음에 들지 마. 마음에 안 들어? 왜? 기성세대들이 잘못했어? 어차피 망할 거. 어차피 망하기로 돼 있어? 왜? 왜 예언가야? 저출산이니까. 저출산이니까 어차피 망해? 너 같은 놈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결혼 안 하겠다고. 얼굴도 잘생기지 않지 않았는 게. 아, 잘생긴 거죠.